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에이드롬 아티스트의 하드웨어적인 부분, 작동 원리나 기술이나 네. 이런 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 탑 헤드를 열어놨어요. 일단은 이 에이드롬 아티스트는 전부 다 3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센서가 보통의 원래는 가운데 센서가 있었어요. 과거에 모든 회사가 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냐면 어쩌다가 가운데 있는 센서를 정타로 터치를 가격하면은 친 것보다 훨씬 더 볼륨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타격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7만큼 쳤는데 갑자기 11만큼 나온다던가 2만큼 쳤는데 8이 나온다거나 튄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3포인트로 고안을 함으로써 그런 이제 이유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를 가격하시면은 모든 센서가 다 작동을 하면서 각각의 값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을 취득한 거에 종합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연주자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연주를 했겠구나라고 해서 그거에 합당한 볼륨을 내어주죠. 현재로서는 가장 진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에이드롬 아티스트가 리얼 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앞뒤로 헤드를 망사 헤드가 아니라 일반 헤드로 하면은 이제 드럼처럼 쓸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이시는 대로 이 3포인트 센서뿐만 아니라 이 프레임 자체가 네. 이것도 이제 다 센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가 비어있지 않아서 공기가 왔다 갔다 해야 울림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상 그러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탐의 또 하나의 부분은 이 림입니다. 림. 이 고무 림이 그냥 고무가 아니라 얘도 이미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R사나 뭐 Y사처럼 림을 치면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쳐보시면 안 나실 거예요. 이게 왜 안 나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ATV 일본 본사에다가 네. 질문을 해봤는데 악기를 실제로 녹음할 때 이 림 소리를 따로 쳐서 녹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모두가 다 탐의 림도 같이 연주하는 그런 날이 온다면은 우리도 이제 악기를 녹음할 때마다 림 사운드를 따로 녹음해야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녹음을 한들 이 여기에 센서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미리 센서를 넣어놨습니다라는 게 ATV의 답변이었어요. 이 센서가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스네어는 당연하고요. 네. 탐도 그렇고 모든 센서가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의 이제 R사나 네. Y사 같은 경우는 이 림에다가 전혀 다른 소리 넣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카우벨 소리를 그렇죠. 넣는다거나 스플래시 소리를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 ATV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ATV 본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전달한다면은 네. 실제 드럼에서 이 림을 친다고 클릭 소리가 난다거나 림을 친다고 카우벨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도 안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리얼에서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그렇게 되게끔 할 의향이 있습니다. 라는 게 ATV의 그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림의 센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쳤을 때 소리가 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듈 안에 그 사운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 이제 시대가 바뀌거나 언젠가 ATV가 이제 림 사운드 같이 녹음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리얼 감성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ATV의 특별한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고지식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듬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식함 때문에 ATV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스니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스니어 패드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안에는 마이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마이크.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쓰는 이런 수많은 마이크. 그 마이크가 하는 일은 어떤 걸까요? 저 크로스틱 위해서. 맞습니다. 이 크로스틱을 위해서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이 나무와 나무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의 고주파 음을 받아들여서 그 볼륨의 세기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미 녹음되어 있는 링클릭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좀 노하우가 생겨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공부한 스페셜리스트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 네. 이게 제가 녹음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스네어를 리얼 스네어를 쓰셨던 분들은 감성 자체가 약간 이
스틱의 이 바디 부분에 약간 이렇게 두꺼운 부분에 보통 사이드 스틱을 이렇게 소리를 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녹음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이 트리거에 계속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자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쳤는데도 네. 이걸 친 것 같은 소리가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해본 결과 드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법에 대한 문제였다. 이 끝으로 놓으시고 이렇게 끝 부분에 놓으시고 이렇게 쳤을 때 더 높은 음을 낼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듈에서 가지고 있는 그 크로스틱의 원 소스를 아주 100% 잘 내주는 어떤 방법이 이 방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피에조 마이크 자체가 네. 고음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음을 더 확실하게 내준다면은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디로 칠 때보다는 이 넥으로 쳤을 때가 네. 훨씬 더 고음이 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베이스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얘기한 김에. 이제 이 베이스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 에이드럼 아티스트 설치하시면서 이게 너무 기타가 위를 치는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실제로 이 위를 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에이드럼 아티스트의 베이스 드럼을 이제 나중에 열어보시면은 이 가운데까지가 다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직접 가격하시면은 센서를 직접 가격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센서의 수명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를 치는 게 맞고 위를 치셔도 충분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이미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냥 위를 치시면 되세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리프터 같은 걸 사용하셔서 네네네. 가운데를 어떻게든 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사실은 권장드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이시면은 기타의 플라스틱 면이 지금 닿도록 해놨잖아요. 네. 보통 우리는 펠트를 많이 쓰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메쉬에 대해 그 헤드 특성상 이 펠트 부분과 메쉬가 직접 닿으면은 마찰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공연 한 번에 이미 헤드가 거의 찢어질랑 말랑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크게 내구성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면을 치시는 거를 모든 제조사에서는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든 이걸로 쳐야 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패치를 붙여주면 되세요. 뭐 레모사나 뭐 에반스사나 에이드럼 아티스트만 구입하셔도 이미 ATV 패치를 두 개를 드립니다. 그 두 개만 해도 굉장히 오래 쓰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시면은 뭐 아주 오래 베이스 드럼 헤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탐이랑 스니어는 마쳤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심벌이 남았습니다. 우리 스페셜리스트님께서는 이 ATV의 많은 심벌들 중에 어떤 게 가장 조금 ATV 기술의 극점이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ATV는 사실 하이햇이죠. 아, 그죠. ATV가 공식적으로도 이제 자기들의 장점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레이저 하이의 네. 센서인데 일단 여기에 보면은 불빛이 들어와 있죠. 네네네. 이게 LED 레이저 센서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통해서 빛이 올라와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빛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이 빛이 올라오고 그 이 탑 하이의 심벌을 보시면은 밑에 흰색 반사판이 있습니다. 원리 자체는 이 반사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LED 레이저가 올라갔다가 반사돼서 내려온 그 거리를 재가지고 얼만큼 얘가 지금 올라가 있나 얘가 얼만큼 낮춰져 있나 이 부분을 감도를 이제 체크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보통의 그 감압식 네. 실제로 눌렀을 때 얼마나 눌렸는가를 판단하는 그 방식과는 완전 확연하게 차이나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장 리얼에 가까울 뿐더러 오히려 리얼보다 더 리얼하지 않나? 하이의 센서가 사람한테 맞추니까 보통은 사람이 하이에서 맞추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가 밟든 어른이 밟든 다 각각 자기의 몸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심벌 패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스플래시 심벌을 갖고 왔으면 설명하기 좀 용이하려고. 자, 일단은 이 모든 ATV의 심벌은 다 동일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엣지와 바우와 컵이 전부 다 센서가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스플래시든 아무리 큰 심벌이든 다 센서가 살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뒤를 보시면은 컵 라인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엣지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컵은 이 벨 부분을 컵이라고 하죠. 이 부분 센서를 관장하고요. 나머지 엣지는 바우랑 이 엣지 끝부분을 관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심벌들은 그냥 엣지에 꼽으시면 돼요. 라이드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라인 자체가 벨 그 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드 잭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라이드 잭은 엣지에다 꼽아주시고, 벨이라고 써있는 건 컵에다 꽂아주시면은 이제 엣지와 바우와 컵까지 전부 다 센서가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독자분들은 굳이 왜 얘는 컵은 꽂을 일이 없는데 왜 컵까지 만들어놨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 그 탐에서 림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ATV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는 별로 이렇게 크래쉬나 스플래시나 이런 것들은 컵을 안 쓰, 컵 소리를 잘 안 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녹음을 안 하는데, 언젠가 이제 모두가 다 이 컵 소리도 같이 쓰시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도 이 컵 소리 녹음할 거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녹음했을 때 이 컵에 센서가 없으면 쓸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센서를 넣어놨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좋은데 그 덕에 가격이 아주 사악해집니다. 네. 보통 어쿠스틱 우리 심벌 구입한 거랑 하등의 어떤 가격적인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그러네요. 네, 그렇긴 한데 그만큼 이제 ATV는 모든 게 좀 리얼리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스플래시도 있고, 이런 오존 심벌도 있고, 여긴 안 보이지만 차이나 심벌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ATV는 이 밖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심벌들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낼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ATV는 그 어떤 전자드럼 회사들보다도 이 리얼리티에 목숨을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얼추 모든 것들이 좀 궁금증이 해결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편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모듈을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TV MI 마스터 장요셉이었고요. 스페셜리스트 공두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